이거 맞나? 왜 댓글이 없지? 잘 킨 거 맞아? 왜 댓글이 없어? 왜 댓글이 없지? 아, 생겼다 생겼다. 기절 가계형 환웅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칼퇴했지. 칼퇴? 칼퇴는 못했지만 도착했지. 나는 고생 많았어. 나 진짜 기절할 것 같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어 진짜. 근데 오늘 아주 오랜만에, 진짜 100억 년 만에 이렇게 오늘 렌즈도 끼고 삠 렌즈도 꼈어. 그리고 타투 스티커도 붙이고 잘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켰어. 아우 나 죽어. 오늘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잘 봤나 달님들? 집 가는 길 메이트야. 다행이네. 아 진짜. 혹시 버블 본 사람? 내가 오늘 무대 다 찢어버리고 내가 날라다닌다고 했는데 진짜 거의 무슨 우리 단독 콘서트 하는 것처럼 진짜. 아니, 네 곡밖에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할 정도로 진짜 다 쏟아부었어. 그네 곡에 컴백 홈 유에이즈미 가자 반불. 와 진짜 네곡다 너무너무 엄청 힘든 곡들이었더라고. 거기다가 진짜 모든 에너지 다 쏟아서 하니까. 와 아무튼 날다람쥐였어. 다행이네. 너무 재밌었어. 또 스페셜 스테이지도 그렇고 뭔가 이런 기회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 채연 씨랑 재밌었어. 원래도 장현승 선배님 무대를 되게 좋아했었었는데 어떻게 이번 기회에 또 커버를 하게 되고. 또 사실 최근에 그 현아 선배님의 전시회를 봐서 직접 설명도 듣고 왔는데 이렇게 또 그분들의 무대를 커버하게 될 줄이야. 너무 재밌었어. 너무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어. 팬콘도 그렇고. 아, 진짜로 근데 뭐였지? 막 이런 회사의 단체 그런 무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몇안 되잖아 기획사가. 애초에 나 연습생 때는 SM타운 막 JYP 네이션 YG 패밀리 이렇게 막 새 회사밖에 없었으니까. 우리는 나중에 그냥 원이랑 콘서트 할수 있을까? 선배님 무대를 설 날이 올까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줄은 몰랐어 진짜. 너무 행복했다. 신기했다 진짜 신기했어. 아 너무 재밌었어. 특히 마지막에 그 전체 전출이라고 말해야 되나? 전출 때도 별이 누나 랩에 이렇게 같이 옆에서 이렇게 뛰에. 아 진짜 신기했던 게한한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의 한달한 달쯤 전에 마모 선배님들 콘서트를 거기 봤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대기하고 무대하니까 기분이 너무 묘하더라고. 진짜 너무 재밌었어 진짜. 엄청 신났었어. 내가 그래서 자기소개도 그렇게 했잖아. 그 누구보다 팬콘을 기다렸을 원스 환웅이라고. 맞아. 퍼키 친구들이 우리 노래 또 퍼키 친구도 우리 커버무대 엄청 많이 해주잖아 알아? 발키리도 해주고 막 블랙미러도 해줬었고. 또 다른 선배님들도 오다가다 선배님 후배님도 오다가다 많이 뵀었던 분들이어가지고 다들 이번 기회에 아직 친해지진 못했지만 더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재밌었어. 그럼 우리 완전 좀 선배일지. 우리도 이제 세월이 세월이 야속해. 그래서 어때? 멋있지? 나 이거 봐. 그래서 이번 그 뭐지 뭔가 스페셜 무대는 내가 원어스로서는 할수 없을 그런 컨셉과 무대인 것 같아서 진짜
선곡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안무도 그렇고 편곡도 그렇고 다 진짜 세현님이랑 같이 엄청 열심히 열심히 그 친구도 열정이 어마무시하더라고 진짜. 그래서 진짜 이 춤에 미친 사람들끼리 진짜 무대 한번 찢어보자 약간 이 마음가짐으로 아주 열심히 했어. 걔가 또 레전드 무대를 또 해서 그렇게 길게 녹음할 일도 솔직히 많지 않고 춤도 그렇게 마음껏 출수 있는 무대가 많지 않잖아 솔직히.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 멋있었지. 그래서 타투도 며칠 안 남아가지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저 타투 스티커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염색도 머리도 사실 다 끊겼는데 뭔가 이 네일홈스 무대는 금발로 해야지 멋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 번만 더 버텨볼게요 이러면서. 그리고 그 우리가 또 오프닝으로 무대를 열어가지고 부담도 많이 되기도 하고 또 오프닝 했다고 또 달님들 많이 올 텐데 또 뒤에까지 우리 생각이 안 나면 너무 속상하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처음 첫 순서인 만큼 진짜 무대 뒤까지 우리 무대 생각날 수 있도록 진짜 멤버들이 연습 열심히 했거든. 또 이제 또네 명이서 이제 춤을 춰야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원래 자주 콘서트 때 했었던 곡이긴 하지만 대형도 다 바꾸고 멤버들이랑도 어제도 다시 한번더 모여가지고 댄서 분들 없이도 우리끼리 디테일 더 맞추고 진짜 열심히 했어. 진짜 무대 부실라고. 우리 오프닝이니까 알베도 콘의 이 오프닝이 있으니까 이게 오프닝 무대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콘서트 많이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무대 찢으려고 했는데 처음에 실수를 해가지고 나 진짜 컴백홈 때야 진짜 울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멘탈 꽉 잡고 하나씩 다 진짜 죽어라 쳤어 죽어라 진짜 열심히 쳤어 진짜 집중해서 진짜 열심히 라이브까지 해가지고 실수 있었었어 사실.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 하면서 아욕 나와 진짜 와 이런 프로답지 못한 실수를 하다니 이러면서 아 그것도 씨나 혼자 춤추는 거 내려가지고 진짜 울 뻔했는데 그래서 다행히 멘탈 꽉 붙잡고 했어. 재밌었다 그래서 고마워 다행이다 실수로 안 보였다니까 다행이네. 지금 욕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너무 멘탈이 흔들. 다행이다. 네, 나 사실 렌즈 끼니까 빛 때문에 사실 눈이 잘안 보여. 나 그래서 무대할 때도 내가 눈을 잘못 뜨잖아. 내가 사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또 이러고 무대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야. 빛이 엄청 센데 빛을 받으니까서 렌즈를 낀 상태에서 빛을 받으니까 이게 너무 완전 뿌옇게 보여가지고 온 세상이. 아, 나또눈 이렇게 바보같이 뜨면 어떡하지 했는데. 네, 이왕 김에 달리는데 더 가까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셀카도 사실 많이 못 찍은 것 같고 너무 정신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도 더 하고 나 씻는다 해가지고 2주 동안 급하게 했는데 야 김건우 대단한 사람이야. 왜안 되던데 근육이? 건아기 형한테 열심히 한 일주일 정도 받긴 했는데 태생이 너무 마른 체형이어가지고요 살만 빠지더라고요. 다행히 살은 빠졌어요. 체지방을 한 일주일, 이주일 동안 쫙 뺐습니다. 예, 아주 쫙 뺐어요. 인바디를 열심히 쟀는데 근육량은 진짜 살 조금 있을 때는 그래도 근육도 같이 늘더니 살 빠지면서 근육도 그냥 안 늘던데? 야, 씨, 대단해 김건아 미쳤어. 그몸 좋으신 분들 진짜 리스펙입니다. 대단하세요. 살 빼려고 안 했어 사실. 그래서 나 태어나서 거의 처음으로 내돈 주고서
프로틴 사 먹어봤잖아. 건더기 형사 마시는 거. 근데 나 봐. 몸이 안 커져. 걱정하지 마. 난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난 절대 안 돼. 타투 보여줄까? 진짜 하나하나하나 다 붙여주셨어. 엄청 멋있는 친구들이래. 비싼 친구들이래. 여기 이렇게 하면 보여야겠다. 이렇게. 더 이렇게 막 하고 싶었는데. 하이. 이거 근육 좀 보인다고? 안 보여. 이. 아 그래 이거 나 어제 삼겹살 먹다가 데였어. 이거 봐봐. 오 물집 잡힌다. 물집 끊겼다. 이거 봐 어제 서호영이랑 고기 먹다가 불판에 구웠어 날. 팔에 아 여기도 했다. 귀 뒤에도 예쁘지? 잘 안 보이지 근데 이렇게 해야지 보이나? 보러 타임 예쁘지? 나 진짜 타투 해버릴까? 여기는 없어. 아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 있네. 이쪽에도 사실 하나 이쪽에도 사실 하나가 있네. 이쪽에도 사실 하나가 이쪽에도 아 눈이 뽀얘 뽀얘. 아 와 진짜 네 곡을 하는데 이렇게 힘든 적이 처음이야. 행사할 때도 세네 곡씩 하고 막 다섯 여섯 곡씩 하는데 와 진짜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스티커만 하는데 왜 나 약간 힙해지고 싶다고. 안 보이는데 나가면 되잖아. 나 어차피 배도 안 보여주고 옆구리도 안 보여주잖아 달님들한테.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세고 이런데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레터링 이렇게 가면 되잖아. 이렇게 이런데 딱 세고 이랬다. 세고 엄청 아프다는데. 맞아. 그래서 진짜 내 곡도 원어스가 제일 뭔가 무대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곡들로 선정해가지고 이거 맞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막 이러면서. 아무튼 달님들 팬콤 많이 봐주고 응원해서 고마워. 후련하네 진짜. 스페셜 무대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 무대도 제일 열심히 준비했는데 못지않게 또 어떻게 보면은 스페셜 무대는 또 원어스 이름 걸고 하는 거니까 메인댄서로서 진짜 잘하고 싶었거든. 욕심이 많았지. 멋있었지? 우리 원어스 무대도 멋있었고 스페셜 무대도 멋있었고 엔딩 무대도 멋있었고. 맞아 가자 점프도 그렇고. 팬분들이 멋있었고 한웅이 진짜 멋있었다고? 달님들은? 핫팬들 감사하긴 한데 달님들 의견이 중요하지. 너의 의견이 중요해. 고마워. 나밖에 안 보였어? 다행이네. 근데 나 오늘 얼굴만 보이는 거 아니야 너무? 블랙이 블랙이어가지고. 그럼 원어스 무대 잘하지. 이렇게 이어질까 패밀리콘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원어스도 이런 넓은 곳에서 무대를 또 해야지. 내 이번 활동 목표였는데. 그럼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한다고? 고마워 고마워.
요즘 상태도 괜찮은 것 같아. 오늘 붓지도 않았어. 요 삼겹살 먹고 또 다시 또 연습해가지고 단건도 해야지. 우리 또 살림들도 내일 월요일이니까 잘 자고 무대 한 번씩 더 보고 우리 열심히 멋있게 잘했으니까 잘 자고 월요일 잘 맞이하길 바래. 기절해야겠다. 일단 씻어야겠어. 물어보는 달님들마다 화나는데. 아우 눈이 안 터져. 다토 이거 스티커야 스티커. 나 이런 거 할 그게 안 돼. 이거 엄마 아빠도 깜짝 놀랐어. 아 우리 엄마 보긴 했으려나 이거. Butterflies. I don't know. And R. 난 가볼게. 오늘 사실 얼굴 자랑하러 온 거라서. Old eye. 뭐 뭘 안 한 게 더 멋져? 나 이제 가야지. 또 더 얘기할 게 있나? 열심히 준비했고요. 진짜 진짜 집착할 만큼 열심히 준비했고요. 아 그리고 엔딩 때 그 뭐야 마모 언니들 노래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흥했는데 갑자기 솔라 선배님이셨나? 솔라 선배님이셨나? 그러니까 환영이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갑자기 응? 이러면서 신나가지고 별이 누나 별이 누나 랩할 때 예! 이러면서 또 응모아이는 또 저희 재호와 건이와 소호 형이 불렀던 거 아세요 혹시? 진짜 Very very once upon a time long time ago 때 그 옛날 옛적 내가 애기 때 썼던 곡인데 그래가지고 반가워서 oh, ah, yes. 제가 이러면서 했는데 별이 누나랑 같이 막 아! 이래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미래소년 분들은 또 샵이 같은 샵이시거든. 그래가지고 또 반갑게 또 마지막에 갑자기 어느샌가 다 남은 거야. 난 근데 더 놀고 싶은데 엔딩곡이 세 곡인 게 생각보다 짧은 것처럼 느껴져. 그래가지고 또 있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미래소년 분들이랑 같이 인사하고. 아 원래 은성이랑은 옆에서 댄스 배틀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 카라 선배님 노래 나올 때부터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은성이랑 댄스 배틀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없어지고. 아 재밌었어. 너무너무 잘 즐겼어. 약간 홍길동 됐어 살짝. 역일동이야. 또 운인오프 형들도 되게 오랜만에 보고 진짜 또 브로맨스 형들도 와 여기 딱 여기야. 여기 보컬룸 여기 보컬룸에서 브로맨스 장현이 형이 형도 데뷔하기 전에 이제 막 아 형은 데뷔하고 나서인가 한번 이제 막 노래에 관련해서 막 엄청 길게 막 도와준 적도 있었는데 형 그리고 현석이 형이랑은 연습생 때 형들 믹스나인 나간다고 막 저희 프로듀서가 프로듀서님, 프로듀서 이사님께서 같은 이사님이시거든. 우리 브로맨스 형들이랑 우리의 브로맨스 형들이랑 우리의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셔. 그래가지고 이사님이 야 너는 현석이한테 노래 배우고 너는 현석이한테 뭐 춤 가르쳐줘 이래가지고 현석이 형이랑 쉐어 레슨도 했었던 적 있다. 와 진짜 다 인연이 있네 형들이랑. 그래가지고 현석이 형이랑 서로 2주 3주 동안 나는 형한테 노래 막 R&B 이런 거 리듬 이런 거 배우고 난 형한테 안무 하나 내가 직접 짜가지고 가르쳐주고 막 이랬었어. 형구 형이야 뭐 워낙 자주 보고 그러니까 우리 곡 작업도 맨날 해주시고 보컬 레슨도 해주시고 막. 근데 이제 무대를 같이 한 건 또 처음이지 난생 태어나가지고. 원래 막 브로맨스 형들 데뷔할 때 댄서분들 많이 나오는데 그때 나 간다 나간다 안 간다 막 그랬었거든 원래는. 거기 그때 당시 연습생 여자 연습생 분들도 나가시고
그래서 브로맨스 형들이랑 무대도 하는 건 처음이거든. 망호 선배님들이랑도 너무 반가웠고, 도마일과 선배님들 예전에 한번 스케줄 교체했을 때 우리 되게 라이브 잘한다고 칭찬 막 많이 해주셨었거든. 이번에도 뵈가지고 너무 반가웠고, 아무튼 너무 행복했어. 다 모두가 행복했어. 너무 행복해. 패밀리콘이었어. 나는 좋았어. 많이 와줘. 단련들 많이 입소문 내주고. 그래야 나중에 일본에서도 하고 또 나중에도 할수 있지. 다들 하고 싶어 할 거야. 모두가 뭐 너무 힘들지만 스태프들. 아무튼 가볼게. 어서 많이 사랑해줘. 알겠지 달님들. 우리 이제 또곧 일본 가니까 일본에서도 봐. 알겠지. 바이바이. 진짜 간다. 포르타임. 혹시 이크나 약간 타투. 안녕 달님들 잘자. 사랑해. 바이바이. I love you. 무아. 35분 뒤. 뿅뿅뿅.